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로 다녀올 수 있는 최고의 진달래 명소입니다. 코스는 지하철 위역에서 진달래 능선으로 대동문 찍고 부천계곡을 통해 아카데미 탐방으로 하산 총 5.6km. 그럼 지하철 타고 출발합니다. 경전철 우이역 2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북한산 우이분소 쪽으로 올라갑니다. 외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이천 도로 따라 약 8m 올라가면 좌측에 진달래 능선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보입니다. 울타리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진달래 능선 출입구를 놓치면 백운대나 소기천 계곡 코스이니 유의 바랍니다. 자, 진달래 능선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동문까지 2.9km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초록빛 향연입니다. 여기는 벌써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소백산 철쭉과 비슷하네요. 와, 멋지다. 자, 서서히 진달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동문까지 1.6km 남았습니다. 벌써 우이역에서 2.1km 왔습니다. 아, 소나무 잘생겼다. 드디어 진달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를 약간 높이니까 진달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밑은 전부 다 져버렸고요. 아, 바람도 시원하고 인생의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달래 능선 중간에서 바라본 삼각봉의 멋진 모습입니다. 우측에 인수봉,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는 곳이 백운대, 그리고 좌측이 만경대, 그리고 좌측 쪽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용암봉입니다. 네 개의 봉우리가 아주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아, 초록빛 세상. 자, 벚나무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거의 하얀색 진달래네. 와, 진달래 맞네. 아, 멋있다. 역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쉽게 볼 수 있는 북한산 진달래 능선 연초록빛의 향연 속에서, 아, 진달래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와, 여 진달래가 많대. 자, 대동문 200m 남았습니다. 드디어 북한산성 대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종이 건축한 북한산성 동쪽을 향해 있는 대동문 되겠습니다. 아, 오늘 진달래 능선도 가득 보고 대동문도 보고 날씨도 좋고
초록빛 세상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지나온 길입니다. 자, 산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산성 안에서 본 대동문의 모습. 여기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백운대가 있고 좌측으로 대남문 구기터널이 있고 그리고 똑바로 직진하면은 산성탐방지원센터. 화산길에 진달래가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화산길은 아카데미 하우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진달래와 벚꽃이, 산 벚꽃이 아주 멋집니다. 이야, 환상적인 봄입니다. 만산, 진달래, 산 벚꽃. 와, 오후 되니까 초록빛과 산벚꽃이 아주 환상적 조화가 보입니다. 와, 화산길에서 만난 진달래와 산벚꽃의 조화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 오늘 북한산 진달래 능선 왔습니다. 대동문 찍고 화산길 아카데미 하우스 쪽으로 하산하고 있는데 산 벚꽃이 유난히 멋있어서 잠시 후드를 재봅니다. 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멋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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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산에도 진달래 능선이 있는데 여기보다 일주일 정도 개화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꽃은 여기가 훨 좋습니다. 아, 여기는 송계 벼룩수입니다. 빈조의 셋째 아들 임청대군이 풍광이 아름다워 후청계곡에 입대해서 조성한 별장으로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지었다. 단종비 산흥성물 채석장부터